아우 잘 됐네. 김 박사네한테 경사면 우리 집에도 경사잖아. 헐, 당신 왜 그렇게 마음이 넓으냐? 응? 요즘 세상에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? 부러워서 그래? 그래, 부러워. 우리 도시기가 의대만 갔어봐? 회장 사전 안 부럽지. 아휴, 동선에는 자식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술 잘 풀리는데 우리 애들은 아휴. 아유 그래도 도식이가 번듯하게 4년제 대학 졸업할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야. 사람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잖아. 그거라도 바라야지. 응? 내 마지막 희망이야. 저 자퇴서 냈어요. 동서, 응? 응, 재벌 사돈 맺는다고, 응? 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근질거렸을까. 근데 뭐, 지난번에 상견례 파토 났잖아? 이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, 뭘까? 아이, 순탄치 않을 게 뭐 있어. 우리 김 박사네 정도면 훌륭한 거지. 아니라니까. 동서, 영희하고 회장님하고 친하다고 혜미 말 잘해달라고 찾아온 거라고. 이번 참에 그냥 이렇게 확 깨져버리면 좋을 텐데. 아이고, 여봐. 미안. 내 속마음이 나도 모르게 입 바깥으로 나왔네. 영희는 알까? 어차피 한 회사니까 알겠지? 이따 들어오면 물어봐야지. 아이고, 아이고, 그렇게 쫑알쫑알 말도 잘하는 거 보니까 당신 배 다 나은 것 같아. 어? 그러네. 당신이랑 수다 떠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.